경제편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 얘네는 이제 매년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예,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를 얘기해요. 아직 안 들어오셨군요. 또 유일한 또 청결점이신데 예, 또 배제하고 할 수는 없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드릴 때 이게 분수식은 변수가 세 개예요. 세개 변수에서 두 개의 값은 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만약에 뭐를 구하라 그러면요. 수요량 있죠. 예,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가격의 변화율이 있죠. 예, 여기에다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얘를 곱해서 올라가면 얘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래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0.5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5%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했다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반대로 가격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그러면요. 수요량의 변화율을요,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면 돼요. 그 얘기는 얘부터 찍고 얘를 찍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수요량이 10%가 변했고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가. 그죠? 그러면 10을 얼마로? 20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이럴 때 계산기로 본인들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0.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20%일 때, 얘가 10%잖아요. 20분의 10이니까 얘가 0.5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거꾸로 10을 0.5로 나누면 20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을요, 뭐로 나누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나누면 이거 세 가지가 분수식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쓰여질 수 있냐면 이게 나중에 간편까지 공식이 가는 거예요. 간편까지.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 한다라면 다 대입이 돼요. 다 대입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가면은 종합환원율이라고 있죠. 걔는 이 부동산 가치 있죠. 이게 총투자액분에,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치예요. 분에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총투자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이고요. 종합환원율이 있죠? 얘가 10%래요.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15 곱하기 10%죠. 얼마? 10억에 10%니까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일 때? 10억일 때 이 10% 있죠?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반대로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10%니까 할인하니까 0.1로 바뀌는 거예요. 0.1로 할인하면 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1억을 10억으로 나누죠. 그러면 10%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분수식의 계산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분수식 계산은. 그 요령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갔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소득탄력성 계산할 때도 똑같아요. 응? 응. 교차탄력성 계산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요령만 아시면은. 어디 가셨죠? 우리 청일점. 네? 들어야 되는데 안 보이시니까. 쉬는 시간이 꽤 오래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모양이네. 우리가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뭐 탄력성 계산하고 뭐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원래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인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진도가 원래 이게 세 번의 과정에서 끝나요. 세 번에 의해서. 아, 그래요. 필요하면은 조금 더 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한두 시간 더 해갖고, 한 주 더 해갖고. 아, 저야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늘어진다. 아, 여러분도 괜찮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1번 문제 가시면요.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혜량이 몇 프로 증가했대요? 7%. 근데 가격 탄력성 물어봤죠? 그럼 얘 구할 땐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아니, 어쩌래요. 7 나누기 얼마? 5.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7 나누기 5 하면 얼마 나오나? 그 답이 1.4 나오죠. 4번. 간단하죠? 어,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자, 들어오시는 것 같군요.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또 청일점이신데. 또,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희들끼리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괜찮습니다. 아, 이거는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계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과정을 통해서 100% 내가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과정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대입하니까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네.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풀이 되면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애들도 갈 수 있어요. 요게 계산을 푸는 것도 이론이 바탕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수식이 주어져 있거든요. 분수식이. 자, 분수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분자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요. 분자는 우리가 모르는 수예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율과 탄력성의 수치를 줘요. 그럴 때 요 수혜량의 변화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요 가격에다가 가격 탄력성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몇 프로? 10%. 탄력성이 얼마? 0.5. 그럼 10 곱하기 0.5 하면은 5% 나와요. 그럼 얘가 몇 프로 변했다는 거예요? 5%. 근데 반대로 이 가격의 변화율을 우리가 만약에 요 탄력성에 대한 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수혜량의 변화율을 뭐로?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면은 뭐를 구할 수 있어요? 탄력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우리 교재 1번 있잖아요. 탄력성에. 거기 보시면은 가격이 몇 프로 하락했을 때요. 예, 네, 5% 하락했을 때. 여기가 가격이잖아요. 그죠? 아, 여기가 가격. 얘가 5% 하락했을 때 얘가 몇 프로? 7%. 그러면 여기 탄력성의 수치가 얼마냐는 거잖아요. 이거는 7을 얼마로 나누면? 5로 나누면 1.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2번에 봤더니요.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이 됨에 따라 중형주택의 임대수요가 30% 감소했다면 중형주택 임대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2번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임대료가 몇 프로? 예. 네. 그때는 얘가 몇 프로?
그러면 여기서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쇠량의 변화율을 뭐로?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30을 먼저 찍고 15를 찍으면 얼마 나온다? 2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이것만 알면 웬만한 거 다 풀어요. 갖다가 단순히 대입하면 다 구하는 거예요. 다. 이걸로 부채 감량률도 구할 수 있고요. 그죠?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학계론에 보면은 분수식 많죠? 예. 네, 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갖다 이것만 바뀌면 돼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부채 감당률 있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예요? 얘가 1.2 줬는데요. 얘가 100이래요. 그럼 순영업소이 얼마냐를 구하려고 그러면 100 곱하기 1.2 하면 돼요. 그럼 120 나와요.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 120을 100으로 나누면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령만 알면. 그러면 세 개 중에 몇 개는 줘요? 두 개는 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3번에 보시면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의 가격이 몇 프로 인상이 됐대요? 4%. 근데 오피스텔 수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죠. 자, 여기다 했어요.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려고 그러면 가격에다가 뭐를 곱하면? 탄력성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얼마? 2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4%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 하면 얘가 몇 프로? 8%. 그럼 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얘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줄죠. 수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니까. 이것도 기출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주는 거는 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예, 4번에 보게 되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은 5%가 감소한 반면에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가 증가했다고 해놨죠. 이때 소형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예, 얘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 있죠. 지금 22페이지 하단 문제 4번 하고 있죠.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고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소형 아파트의 이 임대료가 이게 소형 아파트가 되겠군요. 임대료고 요게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죠. 소형 아파트의 이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몇 프로가 5%가 줄었죠. 그때 여기 요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시오 이거잖아요.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를 구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요. 얘하고 얘를 구할 때는 다 나누면 돼요. 주어진 수치를 갖고 5를 10으로 나누면 그죠? 이게 그 나중에 여러분들 그 지문에 보면요. 얘가 0.5가 있을 수가 있고요. 2가 있을 수가 있어요. 뒤집으면 2가 나와요. 5분의 10이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5잖아요. 그럼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이라고 그래요,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에요. 1보다 크면 탄력이에요. 여기에 따라 조건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탄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뒤집어서 계산하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틀리다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예,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할 때 자. 임대료가 얘가 10%가 상승했더니 오피스텔 있죠? 예.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몇 프로가 늘었대요? 예. 이게 7%가 증가했대요. 자, 이럴 때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있죠? 무슨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대체재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늘어난 애들은 무슨 재화? 대체재. 그죠? 그러니까 대체재라는 재화의 성격도 알아야 되죠. 요거 계산하는 기본적인 요령을 알면은 단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0.5가 되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리고 대체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뭐든 요령을 알면은 간단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5번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X지역에 오피스텔의 임대료 있죠. 네?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임대료가 몇 프로가 상승하고요. 그랬더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몇 프로가 15%가 줄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줄잖아요. 수요의 법칙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역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몇 프로가 예.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가 상승했더니 예, 이 지역에 소형 아파트 있죠? 예.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몇 프로가 늘었대요? 5%가 증가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A고 이게 B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하면, 얘 계산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누면 되죠. 그럼 1.5 나오죠. 그러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구성이 있었을 때 10% 상승하고 15%가 줄었다는 거죠. 오피스텔에 대한. 예. 그러면 그 임차수의 교차탄력성하고요. 아, 교차탄력성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물어본 거네요.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본 거예요. 얘가 10% 상승할 때 소형아파트가 5%가 늘었죠. 그럼 10분의 5죠. 10분의 5면 얼마겠어요? 0.5. 그럼 교차 탄력성은 0.5 나오는 거예요. 0.5. 그러면 지문에 보시면 0.5가 딱 둘 있죠. 3번하고 4번. 근데 얘네가 대체재냐 보완재냐는 거죠. 무슨 제약이 있어요? 요렇게 화살표 움직임이 같이 가면 대체재예요. 마주 보면 보완재인 거예요. 분모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위에 수요량이 늘어나면 대체재예요. 무슨 재화다? 대체재. 이런 배열로 한번 준 다음에요. 그래서 예, 여기 5번은 답이 4번.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요. 같은 배열인데 조건을 하나 더 준 거예요. 거기 보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그랬더니 아파트의 수요량이 몇 프로가 8%가 거기 보면 증가하고요.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4%가 줄었죠. 이걸 또 정확하게 대입해야 돼요. 이게 8이 들어오냐 4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수치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겠어요?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만 빼곤 다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4를 16으로 나누죠. 얼마 나온다? 4분의 1이기 때문에 0.25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얘가 나오는지를 계산기로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암산이 바로 안 되면요. 계산기로 찍어서 빨리 캐치하는 습관이 되면 돼요. 누르는 속도가 빠르면 금방 계산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물어본 그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는 0.25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몇 프로가? 16%가 상승했을 때 거기에 보시면은 그 다세대 주택 있죠. 다세대에 대한 수요량은 몇 프로가? 8%가 증가했다고 해놨죠.
그러면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증가했는데 이걸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 그러면 C를 가게 되면 아파트하고 다세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럼 대체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요령이 붙으면요. 암산이에요. 배열만 해주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시겠나요? 티저나 다 나누면 되는 거. 얘 하나만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얘만.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안 주고요. 얘를 안 준 상태에서. 자, 얘가 16% 했을 때 얘가 0.25라고 주죠. 그럼 수혜량이 몇 프로가 변했냐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는 A는 0.25.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5. 그 다음에 얘는 대체제. 그래서 답이 1번. 얼핏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실상은 계산적인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은 7번 문제 있죠? 이거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자, 우리 아까 가격 탄력성 했었죠? 얘는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예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있죠?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따른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건 있죠? 얘를 구할 때는 여기다 이거 곱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두 개의 조건은 준다고 그랬죠? 거기 7번 문제를 보시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얼마 줬어요? 0.9하고 0.5 줬어요. 근데 가격은 몇 프로가? 2%가 상승했죠? 소득은 얼마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곱하면 2 곱하기 0.9 하면 그럼 1.8%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렇죠. 줄죠. 가격과 수혜량은 반비례니까. 그죠? 자, 여기서 소득이 4%가 늘었죠. 얘가 0.5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혜량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었어요. 왜 늘었겠어요? 자, 얘가 지금 탄력성의 수치가 0.5죠.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정상제라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열등제고 0.5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수혜량은 이 수치의 크기만큼 늘어난다고요. 그럼 4 곱하기 0.5 하면 얼마예요? 2%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2% 늘었는데요. 가격이 상승해서 1.8%가 줄었대요. 2에서 1.8 빼면 네, 전체 변화율은 0.2라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자 8번 문제 있죠. 가격 탄력성이 0.5고요. 소득 탄력성이 0.8이래요. 아파트 가격은 10% 하락하고요. 소득은 5% 증가했다면 아파트 수혜량의 변화를 물어봤죠. 그러면 가격하고 뭐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양의 변화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얘가 10% 변하고요. 얘가 0.5래요. 그럼 얘가 몇 프로? 수혜량이. 가격이 10% 상승 0.5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그죠? 5%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에? 빨리 늘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늘었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하락했다고 줬잖아요. 하락. 얘가 하락하면 얘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번 여기서 기출에서 나올 때는 얘가 상승해서 얘가 줄은 것만 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게 하락했다고 표현이 되면은 이 수혜량이 이 크기만큼 는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득 있죠? 소득은 5%가 어떻게 돼요? 늘었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0.8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수혜량은 늘어요? 줄어요? 예. 늘어나죠. 0.8이니까 정상제라고 알려주는 거죠.
5 곱하기 0.8이면 4%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하락해서 5% 늘었고 소득이 증가해서 5% 늘었으니까 전체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9%가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의 변화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이거를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는 거로만 인식해갖고 보지도 않고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라고 계산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8번에 보면은 1번하고 2번에 1% 증가, 1% 감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흥분한 사람은 1, 2번에서 답을 찾죠. 그렇잖아요. 5에서 4를 빼면 1이니까 이렇게.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고 끝나고 나오면 보여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막 옆 사람 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했다고 억울해 죽겠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문제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면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변형이 있는 거예요. 변형. 자. 이게 계산 문제 풀이해 드리면요. 이 얼굴 있잖아요. 얼굴에 막 이 표정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되게 심해요. 와, 이거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쉽네. 그래서 표정이 환해지다가 갑자기 이런 거 놓치면은 갑자기 또 우울해졌다가 또 풀리면은 환해졌다가 막 너를 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나마 지금 좀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지 옆에 있으면 서로 때려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실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애들도 있고 내가 실수를 조금만 안 하면 그래도 암산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풀면요. 요령이 생겨요. 기운을 내시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9번이 있죠. 어떤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래요? 2고. 소득 탄력성은 얼마래요? 얘는 2를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거는 얼마를 줬냐면 0.5를 줬어요. 자, 그랬는데 이 조건하에서 아파트 가격이 2%가 상승할 때요. 수혜량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은 최소한 몇 프로 변화해야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한대요? 그러면 여기 수혜량이 있죠? 수혜량은 늘겠어요? 줄겠어요? 어?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수혜량은 무조건 줄어드는 거예요. 이 크기만큼. 그러면 2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4%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혜량이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죠? 그 얘기는 여기서 소득이 증가해서 요 수혜량이 4%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4% 줄고 4% 늘었으니까 수혜량이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소득이 얼마가 변해야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해봤죠. 여기 분모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예. 그렇죠. 4를 뭐로? 0.5로 나누면 돼요. 4를 0.5로 나누면 이게 나와요. 8%가. 그러니까 소득이 몇 프로 증가하면 돼요? 8%가 증가하면 돼요. 8%. 아니,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1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은 몇 프로가 변해야 되느냐? 8%겠죠? 그럼 8%가 뭐 하면 돼요? 증가. 답이 그러면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 자신이 붙잖아요. 그럼 또 선생님에게 또 닥달하는 거예요. 문제를 더 달라고. 해보고 싶다 이거죠. 이 알고 있는 문제 말고 새로운 거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생이 얘기하죠. 아니, 계산만 붙일 거냐고. 이론도 해야지. 그러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으니까.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시들해져요. 본인이 다 알면. 그죠? 그 다음에 10번 있죠? 거기 보시면, 자. 조건이 뭐냐면요.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있죠. 그죠? 얘는 얼마를 줬냐면 0.8이래요. 그죠? 근데 소득 탄력성은 얼마를 줬어요? 0.5. 네, 0.5를 줬어요. 그런데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가 상승했대요? 예, 10%가 상승하였음에도요. 아파트 소유량은 2%가 늘어났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10% 상승했죠. 얘가 0.8이죠. 그러면 수혜량은 몇 프로? 그죠? 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줄었잖아요. 얘가 상승하면 얘가 줄어야 되잖아요. 8%가 줄었음에도 아파트 수혜량은 몇 프로가 늘었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 소득이 있죠? 소득이 증가해서 이 수혜량이 10%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얘가 10% 늘어야지 얘가 8% 줄었음에도 얘가 2%가 늘어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10%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소득이 몇 프로가 변해야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만 계산할 때만 곱하고 나머지는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을 0.5로 나누면 이게 답이 20이에요. 이게 기출이에요. 이것도. 이러다가 이게 한동안 쉬다가 여러분의 시험에 한 번 또 다시 약간 변형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번에는 20% 증가하니까 답은 몇 번? 가만히 보시면 이거 세 개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표현 구성만 달리 해주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죠? 11번에 가보시면요.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얼마 줬어요? 0.6을 줬어요. 그죠? 근데 소득 탄력성은 얼마를 줬냐면 0.5를 줬어요. 그죠? 근데 오피스텔의 가격이 있죠?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함과 동시에? 예, 5%가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몇 프로만 줄었대요? 1%만. 그랬다고 그랬으면은 이때 소득의 변화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5%죠. 여기 수요량 있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만 분자만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5 곱하기 0.6 하면. 그쵸? 3%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이 변해서 얘가 1%만 줄어든 결과를 초래했대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소득이 늘어나서 얘가 몇 프로가 늘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밖에는 안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과연 몇 프로가 변했냐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나누면 되죠. 2를 0.5로 나누면 몇 프로? 그죠. 4%가 답이죠. 이해하시겠나요? 4% 증가. 11번에 4. 이게 기출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알기 시작했다고 표정이 힘들어간 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야, 이건 뭐 이제 우습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계산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알면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요령이 생기잖아요. 얘만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는 걸 확인하고 변화에 대한 거면 내가 빨리 캐치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12번에 다음 아파트 수요의 소득 변화율을 물어봤죠. 자,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요는 그 4%가 증가했대요. 그죠? 예. 근데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그 다음에 그 소득 탄력성이 0.5래요.
그러면 약간 변형이죠. 거기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8하고요. 0.5를 줬어요. 그죠?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을 때? 자, 얘가 5% 상승하면요. 여기 수혜량 있죠? 몇 프로의 변화가? 여기. 그죠? 5 곱하기 8, 0.8이니까. 그럼 4%가 어떻게 돼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증가했대요? 그 얘기는 여기서 8%가 늘어야 되죠. 그래서 8에서 4를 빼도 몇 프로가 늘어난? 4%가. 그러면 이게 얼마가 소득이 변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8을 0.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6%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 거기 보시면은 그 소득의 변화 몇 프로? 16%.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자꾸 조금씩 감은 오시나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8을 0.5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16이 나. 이런 게 이제 눈으로 자꾸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도 빨라지는 거예요. 자꾸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실제로 내가 풀어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죠? 이게 또 인강 보고 있는 분들은 그래 나중에 가서 모르면 물어봐야지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바로 해서 모르니까 여기 들었으니까 알 거라고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고 인강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요.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요.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택 수요는 8%가 증가했대요. 다세대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고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물어본 조건은요. 소득 탄력성은 0.6을 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소득이 몇 프로가? 10%가 증가했대요. 그럼 여기 수요량 있죠? 얘는 몇 프로가 변했겠어요? 6이죠. 19 곱하기 0.6이니까 얘가 몇 프로가? 6%가 늘어야 되는데 이게 8%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조건으로 봤을 때는 6%밖에 안 늘어나는데 얘가 어떻게 8%가 늘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물어본 요체는 이건 물어본 거예요. 교차 탄력성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놨냐면, 자,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 이렇게 해놨죠. 근데 거기서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가? 얘가 5%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하고 거기에 있는 다세대 있죠? 얘네는 서로 무슨 관계래요?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 얘가 늘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6%인데 얘가 8%니까 나머지 2% 있죠? 그게 여기서 늘어난 거예요. 얘가 상승해서.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0.4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얼마? 0.4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물어본 요체는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읽었을 때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 틀림없이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는데 걔가 눈에 안 들어오고 여기에만 꽂히는 거예요. 아니 배운 대로 하면 6%인데 어떻게 8%가 늘었다는 거야. 근데 가격은 또 5%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5 가지고 암만 대입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은 이미 저 멀리 떠나갔고 그러니까는 답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휘말려서 문제 못 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번에는 답이 4번에 0.4가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도 결국은 이번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얘네가 변했을 때 얘가 몇 프로가 변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약간 또 변형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도 하면 또 조금씩 또 예,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럴 때 14번에 보시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줬어요? 예, 얘 0.6 줬어요. 얘는 0.4 줬죠. 얘는 얼마? 0.2를 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가격 있죠? 여기 있는 소득 있죠? 예, 여기 보면은 교자 탄력성을 물어봤을 때 오피스텔 가격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 전부 다 몇 프로? 이랬을 때 전체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작년 기출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만 곱하면 돼요. 3 곱하기 0.6 하면 1.8%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얘가 상승하면 얘가 줄잖아요. 자, 소득이 이게 3% 늘었죠? 0.4잖아요. 얼마? 1.2%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왜 늘었어요? 0.4니까 0보다 크니까 정상재라는 거예요. 무슨 재와? 정상재. 3%죠? 0.2죠? 얘가 어떻게 돼요? 몇 프로? 3 곱하기 0.2 하면 3이 6이니까 0.6%가 어떻게 돼요? 늘었겠죠? 왜 늘었겠어요? 어? 왜? 0보다 크죠? 그럼 대체재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관계? 대체재.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죠.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크면 대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1.8% 줄었죠. 1.2%하고 0.6% 늘었죠. 1.2하고 0.6을 더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변화 없음이 답이죠. 몇 번이 답이다? 예, 5번이 답이죠. 이거 작년 기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 요령을 아는 사람은 이게 쉬웠던 문제예요. 위에 거 계산하는 건 다 뭐만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크면 대체재. 그렇잖아요.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거기 보면 뒤에 가면은 15번 문제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16번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작년에 예상 문제로 다 풀어본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랬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예, 그래서 15번하고 16번 있죠?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예, 연습 삼아서. 예, 예, 기출이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유관 시험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다 출제가 됐던 거예요. 예상.